정적인 상황에서 할게요. 50-50 완전히 세팅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쪽 발에 안 박아오는 거 할 건데요. 중요한 거는 제가 강하게 당겨온다기보다 계속 상대를 흔들어가지고 안발을 가져올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왼손, 바깥쪽에 있는 손은 상대 갈고리 그립으로 잡아놓고 오른손은 바지를 갈고리 그립으로 잡아놔요. 근데 팔꿈치가 밖으로 빠져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밀 수 있게 상대 발등에다가 팔꿈치를 대놔요.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거 스파이더를 밀 건데 그냥 뒤로 미는 게 아니고요. 발 새끼발가 쪽 날로 펼치면서 이리로 누워 내가 아니면 이렇게 누워주면서 이거 당기고 이것도 계속 제가 갖고 있는 상태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발이 자유롭거든요. 이 발이 넘어가 이제 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거 발 잡고 있던 거 쭉 밀고 이거 당기면서 발은 밑으로 빠져야 돼요. 이렇게 최대한 팔을 많이 써주세요. 이 상태 상대 다리가 이제 못 오게 다리 다시 올라요. 올라고 이제 못 오게 만들고 이 상태에서 넘어가고 아! 네. 풀어주는 거 같아요. 역시 전통이 나와. 맛있게 당해줘. 여기서도 제가 맨날 하는 기술 특징이 힘 빠진 척 하면서 잡아놓고 발만 대서 세게 밀려고 하지 말고요. 그냥 뒤로 누우면서 다리만 핀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그리고 다리 넘기고 반대로 붙이면서 아! 바지 발등 잠가놓고 올리고 그냥 누우세요. 힘 빠진 척 하면서 누워 다리 넘기면서 오! 이렇게 세게 걸어야 돼요. 그래야 걸립니다. 야. 알았다. 오케이, 이따 스페셜 매치하면 돼. 오케이. 알았다. 이거 세 번씩만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거 파트너...